각각 마련해 따뜻한 교육. 확인 언제 했습니까? 배정심사위원회 자료가 공공기록물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파기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길래 파기했냐는 겁니다.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중계로 인해서 예정된 날짜를 지나서 네. 조금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오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네. 21대의 이제 교육의 간사셨습니다. 네. 22대의 이제 위원장. 3선에 성공을 하시면서 이제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활동하셨던 곳이었던 만큼 더 깊이 있게 이제 네. 이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요. 처음 모인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님의 역지 사지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네. 네. 전체 박수로 시작한 장면이 아주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이 운영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 철학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위가 열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조종훈 간사께서 유일한 재선이시고 네. 나머지 분들이 초선이십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것 자체를 축하드리고 우리 교육위가 그래도 좀 교육스러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다른 상임위는 상당히 대치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조금 이제 좀 유연하고 교육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네. 박수를 쳐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교육적인 분위기로 여야 네. 의원님들이 네, 모범적이고 네, 잘 좀 초선 의원들이 적응해주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그 교육위를 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제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네. 또 여야 의원님들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은 하려 하나 혹시 정부 측에서 뭐 자료 미제출 또 증인 불참 뭐 이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게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으나 굉장히 그런 좀 비위나 불법, 부정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상임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에 참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네. 가장 시급한 건 그 의대 증원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한 2주 뒤면 이제 대학도 개강을 하겠죠. 네, 네, 9월 네. 초가 되니까요. 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네, 또 네. 그리고 이러다 내년에 한꺼번에 좀 많이 한꺼번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난 16일에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속 청문회를 또 열었습니다. 네, 네, 네.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록, 요 파기 논란도 있었는데 좀 이 실마리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풀 수 네. 있을지 궁금한데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교육이라는 현안이 정말 너무 막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22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현안이 유보통합 문제였거든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게 유보통합인데 유보통합에서 갑자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또 이렇게 막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의대 학생들 이제 증원 문제 그것도 네. 갑자기 2천 명을 증원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국민들도 거는 기대가 컸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공공의료의 그 의대 증원은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는 매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험생들 또 의대 학생들 또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네, 네. 학
학부모님들이 네. 이 지금 일방적인 대책 없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정확히 지금 어떤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2,000명의 증원 계획을 짜서요. 네. 그 배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각 그 서울과 비수도권 대학에 총 1,507명의 의대 학생들을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는 원래 정원이 한 4, 50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났고 경북대도 한 4, 50명의 네네.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놨어요. 근데 그것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보건복지위와 교육위가 네. 연석회의라는 합동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차상에서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배정심사위원회가 몇 명이 누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그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굉장히 매섭게 추궁을 하니까 파기했다. 있었는데 파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매섭게 추궁하니까 갑자기 파기됐던 네. 문건을 또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위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즉흥적인 거지만 배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이 전개 과정이 워낙 불투명하고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1,507명이란 정부의 계획 속에서 네. 한번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재배정을 한번 해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요, 교육부는 그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의평원이라는 그 대학의 그 의대를 평가하는 의평원의 평가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데다가 네. 대학 총장 중심으로 배정 계획을 짠 거거든요. 각 대학에는 대학 총장도 있지만 의과대학 학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과장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반 대학과 달리 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아마 9월 학기에 네. 학생들이 안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졸업생이 없습니다. 다 유급을 받아서. 네. 그러면 내년에는 국가고시, 의대 고시를,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럼 의사 배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군 의료관 자체가 일단 붕괴될 거예요. 네. 그리고 신입생은 지금 1,507명이 신입생이 들어오고 1학년이 유급됐기 때문에 한 5,000명, 한 6,000명에 1,500명이 들어오면 7,500명의 1학년과 신입생이 같이 수업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교실, 실습실, 더욱이 교수진 다 부족한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1년 문제가 아니라 그 1학년과 신입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6년을 7,500명이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또 한 번에 한 만여 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네. 의대 증원이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뭐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일방적이고 또 뭐 의사협회 이런 데 영장 청구하고 뭐 검찰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은 학생들과 또 의대 교수님들의 자존심도 매우 상하게 하고 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좀 초래하게 만들어서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부 장관에게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저의 제안을 네. 이런지하에 거부한 이주호 장관 만약에 9월 학기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07명의 이제 의대 증원 네. 속에 이제 풀어가야 할 이제 그 현안들은 아직도 산적하게 남아 있다. 이제 그 너무 걱정되죠. 네네. 의치 한약수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 서울대 이제 정시 합격생의 25%가 과학부와 네. 영재 학교 출신이고 취업 잘 된다는 반도체 학과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2030 직장인들까지도 다시 유턴해서 의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대 증원이 이런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왜 국회 교육위원회 21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냐면요. 사실 네.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키워요. 네. 네. 제가 이제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습니다. 아이를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초등학생인데
저희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연세들이 있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생들의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국회 논의는 많은데 초중고 특히 뭐 스마트폰의 지급 문제라든지 네.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 이런 중독 문제가 좀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들어와서 초중고 쪽 문제를 다루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중고등학교 이 과정이 한마디로 정말 지옥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경쟁에 치중하다 보면 네네. 이제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목적이 다 의사분을 알기 위해서 의사반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뭐 과학고 국제고 뭐 다 이쪽 보내서 결국 명문대 가서 의사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의 문제도 저희가 진단해봐야 되지만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 교육도 문제지만 사실 노동의 양극화가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뭐 의치 한약수 이 블랙홀 그러니까 네네. 정말 엘리트들이 20년 열심히 공부하면 직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월급 많이 받고 안정성 있으면 가장 좋은 직장인데 이게 보장받는 거거든요. 20년만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친구도 모두 필요 없다.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의대만 들어가 아니 뭐 전국에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로서 라이센스 갖고 정말 평생 안정적이면서 월급 많이 받는 이런 노동 시장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다섯 가지 분야는 다 라이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기업을 들어가고 언론인들도 앵커들도 결국은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다가와서 정년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정말 실력 있는 청년들도 이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아이에게 야, 너 꼭 라이센스 하나 있어야겠다. 공부를 시험해서 무조건 약사가 되든 한의사가 되든 그런 이제 그 좀 노동시장의 네.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네, 노동시장이 정말 실력대로 일하고 월급 받고 좀 안정적인 고용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교육 환경도 바뀔 수 있다. 다만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급진보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 네. 매우 천천히 백년지 대계를 설계해야 되는데 네. 우리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부가 바뀌면 교육의 성과를 내고 싶은 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이 전환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수험생들도 혼란스럽고 또 많은 학생들도 그 혼란스러운 일을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위원장으로서 작은 변화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AI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네네네. 자, 그 이주호 장관이 최근 또 힘을 쏟고 있는 게 바로 그 AI 교과서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건지 참 감이 안 오기도 하는데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영어 그리고 수학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해서 3년 안에 전면 확대를 하겠다. 자,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교육도 뭔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좀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네, 의견들 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의원님도 우리 교육위원회인데요. 네. 고민정 의원님이 여론조사를 좀 했어요.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특히 교사님들은 2만 명 넘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부모의 30%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교사들의 10%만이 네.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약 2천 명만이 지지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지금 교육을 교사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될 주체인 교사들조차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속도감 있게 너무 간다. 지금 아무 준비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왜 이것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는지 아마 오는 10월 달 국정감사 때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는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아.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도 학생들이 AI 디지털 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또 과학적인 뭐 이런 솔루션도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네. 이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고 또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을 가르치는 주체 학생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아나운서 앵커 말씀처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용은 해야 되되 조금 더 준비된 상태 공청회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네. 또 어떤 기술도 조금 더 점검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된다. 이것은 그냥 갑자기 막 강행해서는 더 큰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시대를 맞아서 AI 아나운서 앵커도 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럼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교과서 어쨌든 이제 많은 준비가 근데 역시 이제 종이로 하다가 AI 디지털 교과서에 를 이제 전환이 되면 아마 유럽에서는 이 문해력에 가장 큰 문제가 도출이 된대요. 네네. 그래서 이 문해력은 사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해력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만 긍정적이고요. 네. 네. 이 소비자들 모두들 지금 우려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조금 저희가 이 문제점을 더 확실히 점검하고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좀 속도를 잘 맞춰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그렇군요.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위원장님의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보 통합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의 이제 교육 기능 또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이제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초등학교 뭐 자녀를 두셨다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네.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네네. 사실은 유치원처럼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 놓고 있기만은 좀 불안한 그런 그렇습니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년의 교육에 투자를 해서 뭐 의대도 네네. 말씀하시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전부 자치도에서는 다음 달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도 실시하겠다. 네, 오늘 네. 이제 발표가 났네요. 네. 이 필요성에는 다 이제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한번 시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 유보 통합을 이제 그 추진하면서 한간에는 어떤 얘기냐면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재정도 투입되는 데다가 아, 재정. 네. 네. 이제 유치원 교사는 그 어떤 이제 정규 코스를 밟아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네, 대학교 정규 네. 과도 있고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강의로 이제 수료증 같은 받아서 또 자격증을 이제 부여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똑같은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교사로서의 대우가 좀 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부의 국고도 들어가지만. 네. 각 시도의 교육청의 예산, 네. 또 지자체 예산. 정부는 네. 정부의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해야 하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지자체와 교육청은 뭐 교육청은 다 무소속이지만 진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구분돼 있고 네. 또 지자체는 또 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자체도 지방정부로서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것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통합기관 모델을 제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재원 확보 재정 통합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교원 체계 및 교육과정 통합도 네.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 등 역시 핵심 과제들을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뭐 전 세계에 가장 뭐 뛰어난 유보 통합하겠다라고 지금 장밋빛 공약만 얘기하거든요. 아, 유보 통합, 정말 이 현장에 네. 어린이집, 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유보 통합 문제도 저희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 해줄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소통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당민비 공약만 얘기하지만 재정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재정 계획 발표하라고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AI 네. 교과서처럼 유보 통합도 실시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데 네, 네. 그 예산 문제와 그리고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 문제 등 이것 역시 이 사안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지금 준비를 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조차를 못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준비를 네.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직까지 그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가 끝나고 나고 가을이 되면 네. 국정감사가 네. 찾아옵니다. 아,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또 증인 불출석 문제 이걸 추궁을 하셨는데요. 올해 국감에서도 꼭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건희 여사, 네, 대통령 부인이시죠. 김건희 여사가 뭐 양평고속도로, 뭐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이 문제는 뭐 이제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어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난감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논문 문제는 정말 결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재해 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 김건희 여사 세대 때는 또 석사 논문 같은 것을 이렇게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서 말씀을 당시에 뭐 어떤 문제로 표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면 저는 그 솔직함에 국민들이 비판은 하겠으나 그래도 그 비판의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뭐 어떤 정식 교수도 아니고요. 정교수도 아니고 네. 세계적인 석학도 아닌데 이 문제를 방치한 숙명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표절 논문인데 대학 입장은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이미 모든 교수들은 이 표절로 다 인정을 하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숙명여자대학교의 동문들은 이 문제로 학교의 명예에 굉장히 실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장윤근 현 총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총장도 이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께 표절 논문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해 주시면 결자 해지로 이 문제는 매듭된다. 네. 하루빨리 이 논문 문제를 국정감사나 아니면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 밝혀지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재해지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 문제를 매듭지어줬으면 좋겠다. 네. 이 국회 방송에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의원님을 이제 계속 이제 그 보니까 그 국회의원 배지 자리에 다른 배지를 달고 계시네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 인물의 얼굴이 보이는데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얼굴이 있네요. 네, 네. 네 안중근 의사입니다. 아, 수염이 있는 안중근 의사. 수염이 딱 보이네요. 단지 손가락인데 제가 이제 지난 8월 17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서울시당을 상징할 수 있는 또 당원들이 이 배지를 통해서 표식할 수 있는 상징으로 안중근 의사 배지를 제작해서 네. 우리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배지를 가끔 다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촛불 집회 때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있으면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네. 와가지고 혹시 서울시당 당원이십니까? 이렇게 서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숙말로 이렇게. 네, 그래서 얼싸안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그렇군요. 저희 아이가 요새 그 열심히 네. 그 외우고 있는 노래가 역사는 흐른다. 그 안에 안중근 의사가 네. 나오거든요. 수염이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도 받았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 배지 아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배지를 아드님께 바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의원님이 벌써 이제 법안을 많이 내셨습니다. 의원님 네. 제 이력이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지금 현재 교육위원장은 이제 맡고 네. 계신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바로 군대 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대 후에 이제 네. 대학에 다시 이제 네.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그런 이력도 좀 특이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이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철학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이제 저는 좀 들었는데요. 네, 네, 네. 지역구인 서대문 을에 이제 삼선 의원이시고 여러 지금 뭐 그 법안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22대 국회에서 특히 어떤 활동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계획을 마지막으로 좀 네, 뭐 국회 방송에서 좀 마음은 무겁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네, 그 뭐 당에 네. 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라고 잘 이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 환경에서 잘 뛰어놀고 또 학습권이 보장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네.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도 또 생기고 있고요. 또 과소학교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형 도시학교 법안을 하나 냈거든요. 네. 과소학교를 해결하고 과밀학교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법안인데 아마 이제 이것은 여야 의원님들도 많이 동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중심의 법안을 제가 많이 좀 내서 네. 정말 우리 아이들이 365일 활짝 웃고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세상을 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네. 요즘에 가장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네,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길. 네, 네 감사합니다. 풍토로 조성해 주시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교육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